오늘은 월요일이네요. 그런데 오늘 삼세기하고 까미가 지금 안 보입니다. 지금 대장냥이하고 아기냥이는 그래요. 미리 일찍 와 있더라고요. 그러고 빨간꽃 치즈냥이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항상 배가 고파 아침에 오기는 오고 대장냥이 하고 너무 서로 앙숙이라 밑에는 절대 안 내려오거든요. 요즘은 대장냥이가 좀 많이 몸이 그러니까 전에는 며칠씩 빠지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찍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. 몸 상태도 조금 그런 것 같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모든 게 이제 붙이나 봐요. 아래 띠가 너무 막 캉캉거리고 정말 막 여기는 지대가 높으니까 막 무섭더라요. 그래 어제 사루토가 보니까 막 사루토가 막 엉망이더라고요. 그래 어저께는 막 여기 사루토 다시 전부 다 닦아내고 청소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거든요. 오늘 그래도 삼세가 아유 삼세가 어서 가자. 방송하는 도중에 삼세기가 왔습니다. 아이고 삼세가 어서 밥 먹으러 가자. 아유 삼세기가 어제도 좀 안 보이고 이래서 걱정을 했는데 근데 까미가 어제는 또 왔는데 또 까미가 지금 안 보이네요. 한 번씩 아이들이 삼세가 이리 와. 삼세가 이리 온나 챙겨줄게. 삼세기도 요즘 먹는 거를 전에만큼 그래 안 그거 합니다. 아이가 또 너무 더워서 그러는가. 삼세가 이리 와 챙겨줄게. 어제는 여기 돌을 하나 더 갖다 놨습니다. 너무 낮으니까 여기 보이죠? 2층으로 돼 있죠. 너무 낮으니까 아마 비 오고 난 뒤에 엉망이더라고요. 여기 너무 흙이니까 바로 튀어가. 그래서 되더라도 제가 배나라면 무거운 걸 또 어제 끙끙거리고 한 개 더 갖다가 해놓으니까 근데 조금 높이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 바닥에 다 튀어오르거든요. 그래서 삼세가 왔어. 삼세가 아나 이거 먹. 삼세가 자. 삼세가 왜 안 왔더노? 삼세가 이거 먹. 삼세기 무슨 삼세기가 영애가 자 이거 먹어. 삼세기 거 많이 갖다 놨어. 삼세가 먹어라. 먹어야 산다. 아유 먹어야 아이들이 이 토이를 견디내거든요. 어서 먹어. 삼세 가서 먹어라. 어제도 안 보이고 요즘 정말 삼세기가 잘 먹었는데 요즘 입맛이 없는가. 앞전보다 삼세기가 영 지금 뭘 많이 안 먹어요. 맛있게 삼세 가서 먹어. 냥이들도 지금 더우니까 막 무척 힘드나 봐요. 너가 올라가니까 대장냥아 너가 올라가니까 봐라 불이 나게 도망갔대. 치즈냥이 벌써 막 트랙낭 나왔습니다. 자꾸 저래 서로 온통 대장냥이는 너무 사워갖고요. 온 얼굴 전체가 막 털이 다 뽑히고 막 상처가 장난이 아니에요. 왜 그래 사오는가 모르겠어요. 봐요 벌써 대장냥이가 오니까 치즈냥이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아유 장난치고 아이고 아마
지 새끼도 지키고 그러려고 여기를 아마 공수하는 것 같는데, 제가 항상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아침으로 가져와갖고, 부족하면 제가 또 여기, 이, 보이죠? 부족하면 여기 지금 저 캔을 가져오거든요. 혹시나 밥 맛없고 하는 애들은 또 술을 주고 이러려고.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막 이래 너무 싸워요. 벌써 몇 달 됐거든요. 새장랑이하고. 새장랑이가 엄마나 올라오니까 먹다가 어저께 토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새끼 닭이가 가서 지금 먹고 있어요. 언제 올라와갖고 집거는 다 먹고. 아우, 대장랑아. 그런데 지금 막, 신내랑이가 왔다 갔는가, 여기 사료 터도 막, 물에 다 빠져갖고 굉장히 불어넣고요. 사료를. 저 밑에도 그래요. 딱 항상, 여기는 그러기가 조금 힘이 들으니까 제작을 안 지키는데, 저 내기가 힘들거든요. 누군데는 신내랑이 길자가 제 몰래 와갖고, 막 완전 다 끄집어내고 엉망으로 해놓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있으면 안 온답니다. 제가 그 오후에 되면 여기 와갖고 먹어, 어서 먹어. 어? 밤새가 밤새기가 전에 같으면 진짜 맛있게 해서 잘 먹거든요. 앞전에는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요즘 영 입맛이 없는가. 앞전보다 먹는 게 불필요해요. 아유, 저 새끼 닭이 아기야. 시소 닭이 먹다가 지금 이 새장랑이 올라가니까 불이 나게 어디로 갔습니다. 제가 또 이제 애들 주고 여기 청소하고 하루 또 재정리하고 그릇 또 저쪽에 가서 씻고 일이 많습니다. 그래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. 어쨌건 다들 한 주 행복한 날만 되시고 다들 몹시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. 아, 저 봐요. 애기는 저기 가서 지금 신났습니다. 시들랑이는 먹다가 놀래가 토끼 뛰고. 어쨌건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